BJ 김민규와 BJ 토끼에나 두 남녀 BJ가 팬들 몰래 열애를 한다는 이른바 뒷결 의혹이 불거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통령 BJ 김민규와 스타대학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J 토끼에나가 몰래 열애를 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은 바로 핸드폰 잠금 해제 비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김민규가 아이폰 잠금 해제를 하는 과정이 포착되었는데 비밀번호가 토끼에나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논란이 불거지자 다시 보기 영상까지 모두 삭제되기 시작되었고 이에 팬들은 이 뒷결은 진짜다라고 입을 모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규는 절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정했죠. 그러자 네티즌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데요. 8월 21일은 토끼에나의 생일인데 네티즌들은 토끼에나와 김민규 모두 공교롭게도 지난 8월 21일 LCK를 중계한 뒤 칼방종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그리 급했길래 LCK 중계가 끝나고 후토크도 하지 않고 둘 다 동시에 방송을 종료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토끼에나와 김민규는 공교롭고 우연스럽게도 8월 22일 모두 휴방을 했다라며 이 정도면 해명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김민규와 토끼에나가 이날 각각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를 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TV 시청자들은 탐정단의 이 정도 분석이면 뒷결이 사실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의혹이 점점 짙어지자 김민규는 어제인 10월 8일 급하게 방송을 켜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민규는 내 휴대폰 잠금 해제 번호가 0821이 맞다라면서도 열애 의혹 자체는 부정했죠. 그는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민규는 김동화와 토끼에나 다누리랑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다라면서 그때 서로의 전남친 전여친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아직 폰 비번이 전여친 번호다 귀찮아서 안 바꾼다 라고 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랬더니 다누리가 바꿔야지 라고 했고 김동화가 가져가더니 예나야 너 생일 언제야? 라고 물은 뒤 0821로 바꾼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다. 지금도 0821이라며 각자 다 사생활이 있다. 우리는 사귀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진짜 사귄다면 그렇게 허술하게 들킬 수가 없다라며 진짜 안 사귄다. 믿어달라. 라며 해명 방송을 끝마쳤죠.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빼박인데? 딱 봐도 뒷결인데 이건 초딩도 알겠다. 그냥 빼박인데 이약 물고 숨기고 싶어하니 그냥 그러려니 해주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